자, 우리 22번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봤을 때 뭔가 좀 생소한 단어가 보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which of the following is correct about hermeneutics according to the passage? 자, hermeneutics. 요거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hermeneutics. 뭐죠? 이거는 이제 인문계 학생들은 아는 단어예요. 근데 이제 두분다 인문계가 아니셔서 모르시는데, 이건 해석학이라는 뜻입니다. 해석학. 뭘 해석하는 겁니까?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문서에 대한 해석학이에요. 그 글이 있을 때이글 자체가 이제 그폴 리케로라고 뭐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주장한 게뭐글 같은 경우는 글쓴 작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작가의 손을 떠나는 순간 그 글은 누구의 몫이냐? 독자의 몫이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작가는 개입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하거든요. 이러한 모든 게다 뭐냐? 해석학의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해석학에 대하여 지금 올바른 게 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A부터 가 보지요. A 보기 보니까 현대 버전은 초점을 맞춥니다. exclusively 배타적으로 어디에? 종교적인 다큐멘터리에만. B번, 그거는 간주합니다. 어떤 의도를, 뭐 작가의 의도가 to be totally irrelevant, 전적으로 관련이 없는 걸로. 자, 이 정도 내용 파악은 되셨을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문장 가보죠. 자, 허르메뉴틱스는, 자, 콤마 콤마 있으니까 이거 끊으시면 되겠고, 아, 원래는 초점 이 되었다, 집중되었다, 어디에? 유대아 크리스천 스크립처스. 그러니까 이제 해석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그거에 대한 입장에서부터 발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진 지 얼마 됐습니까? 얼마 동안 쓰였어요? 그게 대략 성경이 66권의 책을 한 권으로 모아놓은 거잖아요, 보통. 근데 그게 1500년 동안 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글만 해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가 좀 어려운데, 1500년 동안 쓰인 글이 마지막으로 완성된 게 AD 90년쯤 되니까 2000년 지났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제대로 볼수 있을까? 힘들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 해석이 되게 다양해집니다. 심지어 이제 성경은 일반적인 그뭐 의학서적이나 과학학술지가 아니라 문학도 있고 시도 있고 역사도 있고 뭐, 다 있거든요? 다양한 장르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보는 입장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 얘를 그냥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적혀져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된다. 뭐 이런 거. 뭐, 가늠하면 뭐 돌로 쳐 죽여라. 이러면은 다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야. 무조건 시킨 대로. 그렇게 하면. 그럼 이제 지금 살아남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자,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혹 그냥 그 문화적 저항에 맞춰서 봐야 된다는 입장도 있고 되게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게다 해석학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근데 이놈이 later evolved into a general theory. 그러니까 어떤 원래의 컨셉에서 또 다른 컨셉으로 뭐가 방향이 바뀌었다, 이런 말입니다. of interpretation regarding 뭐에 관련한 the written text. 아, 그러니까 쓰여져 있는 텍스트에 관련해 가지고는 해석하는 그런 이론으로 발전이 되었다. 자, 여기까지 보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A는 정답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A는 contradicted information입니다. 왜요? 얘는 지금 종교적인 그러한 서류에만 그 초점 맞춘다고 했는데, 종교에 관련된 책을 해석하려고 하다가 모든 문서의 그 확장이 된게 해석학이에요. 그러니까 A는 정확하게 내용이 반대가 되었고, 이첫 번째 문장 통해서 지금 A가 확실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장 가야겠죠? 자, taking into account. 자, 뭘 지금 고려해볼 때? What the language directly states.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언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는지, 제출되는지, 이거 고려해봤을 때, 그리고 implies, 함축되는지, and avoid, 피해지는지, 이런 고려했을 때, interactive reader. 그러니까 그 인터랙티브는 뭐예요? 상호 교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 얘기해 봤으니까, 상호작용하는 이러한 독자는
시도합니다. 뭐를요? 재구성하는 걸 시도해요. 뭐 작가의 의도된 의미를 라고 나왔어요. 자, 이때 비번 지워집니다. 왜요? 여기서 작가의 의도가 완전히 상관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본문에서는 작가의 의도된 이미지를 재구성하고자 한다라고 했어요. 누가? 상호작용하는 독자가. 그러니까 역시 비번도 contradicted information이 된 거죠. 오케이? 아쉽게 얘는 지금 A랑 B가 둘 다 정답이 아닙니다. 그 나머지 읽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C랑 D, 보기를 이제 읽어야 됩니다. C 가보니까, 자, Hirsch. 이 사람 이제 사람 이름인가 봐요. 이 사람이 뭐 했다? 믿었어요. It to be a purely subjective interpretive form. 순수히 주관적인 어떤 해석의 형태다. D는 It is applied to. 그거는 적용됩니다. The reading non-verbal. 이거는 이제 비언어적인 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Average verbal language. 그러니까 이제 그 언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신호를 읽는데도 활용이 된다. Non-verbal subjective. 이렇게 이제 키워드 잡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A랑 B, C랑 D를 읽을 때 각각의 보기에서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있을 겁니다.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C번은 subjective, D번은 non-verbal, verbal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강조되는 게 non-verbal이 먼저 나왔으니까 얘가 강조된 거예요. non-verbal. 오케이? 자, 이 전제를 가지고서 본문 들어갑시다. 세 번째 문장. While. 네모칸 쳐주세요. 뭐뭐한 반면에. 자, 몇몇 전문가들은 주장해요. 뭐, 이 과정이 끊임없는 guesswork다. 추측하는 거다. 그래서 신뢰할만 하지 않다고 하는 반면에 문학 이론가인 이디 헐시가 봅니다. 이 해석학적인 분석을요. As objective. 여기까지 보시면 답 나와요. 어떻게? Subjective가 아니니까 남은 게 답이죠? 그럼 D 하시고 바로 패스하면 돼요. 그러니까 D의 근거를 찾으면 안 됩니다. 드셨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코렉트 문제는 C나 D가 답이면은 좀 많이 읽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팁 없습니까? 그래봤자 그 고유명사 숫자 위주로 보시라. 그거 말고는 지금 없고요. 이제 이걸 만약에 꿰어 맞춰서 설명 좀 드리자면 보기에 지금 대문자 사람이 있죠. 헐시. 그러면은 헐시가 들어가 있는 거를 찾아서 읽어보세요. 오브젝티브죠? 서브젝티브죠? C가 답이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실제 이제 시험장에서는 그게 좀 쉽지는 않다는 거죠. 원래는. 근데 이런 방법도 있긴 합니다. 예. 자, 다음에 24번.